오늘 퀴즈는 영국 맨사 공식 퍼즐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영국 맨사 출판부 대표 로버트 앨런은 맨사 퍼즐의 대중화를 위해서 이번에 책을 집필하였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엄마를 위한 맨사 종합 퍼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세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공식 맨사 퍼즐 문제를 제공해주신 알파미디어에서 15권의 책을 키즈코리아에 나눔해주셨는데요. 오늘 영상 중간에 이벤트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이 문제의 답을 먼저 맞히신 15분께 엄마를 위한 맨사 종합 퍼즐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대댓글로 이벤트 퍼즐 문제 답을 적어주세요. 정답자 15분이 모두 나오면 당첨자분들 댓글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문제 중에 8개 이상 맞히신다면 여러분도 맨사에 도전해도 될 만한 충분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맨사 퍼즐 10개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숫자의 색깔. 아래 1부터 7까지 숫자들은 각자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6은 무슨 색깔일까요? 숫자들의 색깔은 무지개색 순서입니다. 그래서 숫자 6의 색깔은 남색입니다. 두 번째, 연속된 수.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연속된 홀수이기 때문에 정답은 9입니다. 세 번째, 알파벳의 공통점. 아래 5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없는 알파벳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Q입니다. Q만 가로, 세로 대칭이 아니고 Q만 유일하게 곡선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숫자의 비밀. 사각형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숫자들은 사각형이 겹쳐지는 수이기 때문에 정답은 4입니다. 다섯 번째, 삼각형 만들기. 왼쪽에 있는 도형과 결합시켰을 때 딱 맞는 삼각형을 이룰 수 있는 도형은 A, B, C, D 중 무엇인가요? 정답은 도형 B입니다. 여섯 번째, 책 증정 이벤트 문제입니다. 이모티콘의 각 표정, 눈, 코, 입을 살펴보세요. 공통점이 없는 표정의 이모티콘은 무엇인가요? 정답과 이유를 고정 댓글에 대댓글로 적어주세요. 답을 먼저 맞히신 15분께 엄마를 위한 맨사 종합 퍼즐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삼각형 숫자. 아래 삼각형에 적힌 숫자들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삼각형 안의 숫자는 각 모서리 삼각형 숫자 합의 2배이기 때문에 정답은 28입니다. 여덟 번째, 점의 위치. 오른쪽 그림 A부터 E에서 점의 위치를 파악해보세요. 마지막 F그림에 들어갈 점의 위치는 몇 번일까요?
B 그리고 C와 D의 점 위치가 수직 대칭이기 때문에 F의 점의 위치는 E의 위치의 반대쪽인 4번이 정답입니다. 아홉 번째, 다른 모양. 큰 도형 한 개와 작은 도형 두 개로 이루어진 다섯 개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큰 도형 한 개와 작은 도형 두 개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통점이 없는 모양은 무엇인가요? 씨를 제외한 나머지 모양은 작은 도형 두 개를 합쳤을 때 큰 도형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열 번째, 가방 무게. 식스 트래블이라고 불리는 브랜드 가방 다섯 개가 있습니다. 가방 아래 적힌 무게를 잘 살펴보세요. 공통점이 없는 무게를 가진 가방은 무엇인가요? 가방 무게 앞자리와 뒷자리를 더한 값이 모두 6인데 2만 다릅니다. 오늘 멘사 공식 퍼즐들을 풀어보니 여러분도 이제 멘사에 도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뇌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1일 1퀴즈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엄마를 위한 멘사 종합 퍼즐 책은 아래 설명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